우리 바람도 문제는 좀 봐. 너무 잘 어울려 보이나 바람밭에 나도 그런 것 같아. 내 거야 I think I love you so. 근데 넌 내가 변한가 봐. 아무리 꼬집는 난 달려.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해 I think I love you so. 인정하기 싫지만 널 보면 나 사르르 녹을 것 같아. 진네? 요즘 따라니가 왜 남자로 보일까? 오늘따라 유독 왜 잘생겨 보일까? 네가 너무 좋아 자꾸만 딸이 나 이게 사랑인가 말하는 너 느낌이 와. 근데 요즘 네가 이상해. 이 표정 분명 사랑인데 난 몰라 나도 그런 것 같아. 난 떨려 I think I love you so. 인정하기 싫지만 널 보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샤넌님. 얼마 전에 K-POP 스타 찍었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네. 전 특히 그 어머님이 누구니? 그분과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매주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굉장히 부담도 되고 힘들었을 텐데.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막상 무대하니까 네. 부담스러운 게 딱 사라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또 응원해주시는 분 너무 많으시고 또 너무 좋았어요. 기분 너무 네. 좋았고요.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투표했어요.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로 했어요. 진짜예요? 네, 진짜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샤넌 씨랑 MC 맡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저도 K-POP스타 이제 끝나고 쉬는 도중에 이제 다이어 언니들이 쇼케이스 한다고 이제 MC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MC 도전은 처음이지만 오늘 열심히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샤넌 씨한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다이아 쇼케이스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곳까지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께 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이아 여러분들이 팬분들 앞에 예쁜 모습으로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쇼케이스는 메세나폴리스 신한카드 산스퀘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브이라이브로도 네,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 네. 다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팬들과 만난 자리만큼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혜 여러분들 등장하는 많은 함성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다혜 여러분 나와주세요!
네, 강연 여러분,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드림 어메이징 비가 에 안녕하세요, 강연입니다. 네, 화려한 오프닝 마친 다혜 여러분, 드디어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하시는데요. 한 분씩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은진이 한부터 개인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막내 송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에서 청소년 교육을 맡고 있는 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말로 돌아온 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에서 마음 많은 2m의 은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에서 밝은 에너지를 맡고 있는 채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새롭게 합류하게 된 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의 든든한 소나무 유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인사도 마쳤으니까 네, 처음으로 들려드리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남사친이라는 곡인데요. 남자 사랑 친구라는 말을 줄여서 남사친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 타이틀곡이 나랑 사귈래? 이런 제목인 만큼 나랑 사귈래 사귀기 전 단계인 한번 단계간지라는 상황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곡이고요. 가사에 보면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정글한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자신 좋아하는 남자에게 흥미 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곡이고, 이 곡이 만들면서 처음에 멤버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벌스랑 파트가 수정이가 딱 두 번이 됐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고민과 고민 끝에 완성된 곡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디가 좀 발랄해서 따라들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안무 중에 굉장히 맞는 동작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제가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죠.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남사친 곡을 먼저 살짝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 안무에도 포인트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메신저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뭔지 알 것 같아요? 하다, 하다. 네, 알 것 같아요? 네. 그 이모티콘을 사용한 춤이고요. 인체 파트에서는 네. 더 귀여운 이모티콘이 있는데. 인체 파트에서는 강아지의 이모티콘인데, 이제 강아지가 화를 내는지 네. 아실 거예요. 네, 보여주세요. 인정이. 심장이 구멍쳤어. 너무 너무 좋네요. 네. 네. 그 VR 시청자 여러분들 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네. 우리 네. 거의 오랜만에 만나는 거 있죠? 네. 이게 잘 들리나요?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다른 멜로디와 다른 가사가 쓰여져 있는 다이아 버전 4월이라고 할까요? 이 노래 들어볼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의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들어보시죠. 있잖아 우리 thank you.
네, 주은이 형과 소희 형의 무대도 정말로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저번에 첫 무대에서는 개인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때는 좀 약간 발라드 풍의 서정적인 그런 멜로디 들려줬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쇼케이스 분위기도 되게 발랄하고 상큼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맞게 보랏빛 신기하고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오늘 데뷔하신 거잖아요. 오늘 응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네, 정말 믿기지 않고 아직도 너무 떨리고 설레요. 저 정말 풀어나와서 제가 안 떨리는 것 같아요. 엄청 떨려요. 아, 진짜요? 네, 많이 떨리고 설레는데요. 네, 많이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오늘 처음 데뷔해서 이렇게 쇼케이스 하는데 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많이 떨리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이아분들은 세 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연이 형. 네. 우리 세 멤버가 추가됐잖아요. 그럼요. 네, 무대 보셨죠? 우선 우리 소미 형과 수은 양이 새벽같이 에이드 분들을 소문나면 고대하면서 네. 연습을 진짜요. 지금 새벽 3시, 4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멤버들이 열심히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귀엽고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다이아에 딱 알맞는 빠짝부터 빛나는 친구들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팬분들도 그냥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네. 아, 태연아. 네. 그 영상 보니까 고기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와. 네. 얼마나 많이 오나요?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오고 계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제가 어제 사실 오늘 저희가 음원이 나왔잖아요. 네. 네. 오늘 음원과 동시에 멤버들 방송을 딱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선곡이라고 먼저 됐어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쇼케이스 준비를 위해서 세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도중에 사실 내 연습할 때는 못 봤잖아요. 네. 근데 한번 받아볼까 해서 받았는데 예린이랑 딱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반가운 팬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분? 제가 사실 이전에 정말 안타깝게도 그 팬사인회 때 이행 중이어서 팬사인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팬분이었는데 태연이 보여라 가야지 알았다고 알려주셨는데 못 오셨대요. 저는 소희가 제가 없었대요. 제가 아닌데 제가 스케줄 하고 있어서 없었대요. 그래서 근데 그 팬분이 딱 전화를 해서 오셨는데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프로젝트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쳐있었는데 딱 처음에 딱 전화를 딱 받아가지고 처음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 팬분들한테도 위로가 되겠지만 다이아 친구들한테도 위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화 많이 해주시고, 네, 번호, 영상 통화도 많이 해주시고, 네. 번호판에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이 이벤트는? 네, 저희가 번호를 공개를 딱 했잖아요. 제가 네이버 주식이랑 멜로디 주식에서 저희 나랑 사귀는 응원을 다운받으시는 분들께 네이버 주식에서는 한 1,000분씩 햄버거 주고 있고요. 그리고 멜로디 주식은 3,000분씩 햄버거를 선물로 드립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시고 응원 다운받으시고 많이 받아주시고요. 저희가 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도 이 번호 이벤트가 정말 신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핸드폰을 진짜로 맨날 들고 다닐 거예요. 네. 그리고 짧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가지고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모두 다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어서 준비했는데
준비한 대기 시간에도 한 20분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전화를 받아주시고 제가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직접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앞에 한번 준비해요. 네, 네. 저 바로 그리고요 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서요 네. 저희랑 통화하신 분이 계속 전화를 좀 제가 아까 통화를 했는데 네, 뭐 하고 계세요? 이랬는데 아, 저 오늘 딸이랑 같이 쇼케이스 가려고 초등학교 5학년이시래요 딸님 우리랑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랑 같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2층! 아, 2층!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 계시구나. 안녕하세요. 깜짝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금 통화했었죠. 네. 지금 괜찮았어.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네, 영상통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하나 한 번만 받아주실까요? 네, 받아주세요. 어? 어? 지금 받아. 지금 계속 전화 오고 있어. 진짜? 받은 이게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 일단 중이신데요 지금. 정말 리허설하면 저도 핸드폰 깨졌죠. 불 타오르더라고요. 네. 정말로. 저기 있어. 그리고 전화번호도 여기 안녕하세요. 아, 네, 어쨌든 이렇게 옆에 남자분과 통화를 잡아내고 계시네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 회동이 왜 안 받아? 그러면은 저희 여기 계신 분에 같이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네. 진짜? 어, 안 돼요? 멘토하신다. 네, 그리고 트로트 차트 1위의 분량은 스포츠 다이어트입니다.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나 오늘 가족들이랑 여행 왔는데 너랑 옛날에 수학여행 가서 막 둘이 막 몰래 도망가고 막 놀았던 거 생각나서 되게 보고 싶다고 막. 여기 되게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편지로 내가 번호를 너한테 알려주려고 나 번호 바꿨거든.
이별 후에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이거든요. 좀 되게 멜로디는 되게 사랑스러운데 반전의 가사가 있는 게 특징인 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은채 파트예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꽃피아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